바다다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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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좀 이따가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생겼 그러니까 이쁜 건 아니고 좀 잘생겼어요 제가 봐도. 으첸 해주시나요? 으첸은 없는데 그냥 이것만 열면 돼요. 눈썹만이 아니고 이거 찐이긴 한데 오늘 눈썹 좀 진하게 그려서 그래요 여러분. 열어주러 좀 이따 들어가서. 너무 추워 여기. 여기 너무 추워. 너무 추워요. 아 우리 또 이렇게까지 주인님 뱃돼지. 왜 너무 기침해? 에? 아니 너무 춥지 않아요? 추워? 안 추워요? 나 이거 안에 아무것도 안 입었는데? 진짜로요? 어. 아 내가 원래 추워 안 타. 아 좀 쌀쌀한데? 야. 야. 나 담배나 피고 들어가자 그러면. 네. 아 조금 더 걸으셔도 돼요. 너의 기침에 코로나 아니야. 좀 이따가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 초다의 덕진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하경대에 이어 좀 당혹스럽지? 우리 표왕이 원래 좀 실제로 만나면 틀딱의 유잼이야. 나오니까 좋지 않니? 너무 좋아요. 아, 사진 찍고 싶어요. 바다다 바다다 바다다. 진현이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입수하세요. 입수요? 안 너무 추운데요? 아, 진짜 날씨 좋다. 아 코테님 드릴게요. 그 뭐였더라 매니저분이 여기 지금 이제 저 뭐야 받을 거 있는데. 어 파도 소리 너무 좋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그래 사람 나와야 돼. 맞아. 오랜만에 바다 보니까 너무 좋아요. 길게 빼서 아, 이렇게 좋아한다고? 아 신나지 않아요? 바다 얼마만에 인천 사시니까 좀 자주 오시나? 그지. 아 근데 좋긴 하네. 이 시간에 나오는 것도 신기하고 예정이 없던 일이잖아. 즉흥. 어 이런 것들이. 원래 이렇게 지나가다 갈매기가 똥 이렇게 찍 뿌리면 이제 똥 맞는 거. 그지 그지. 야 그래도 이 시간에 술 먹는 사람 많다. 안 되네. 왔어요. 아 왔구나. 네. 네. 들어가면 유튜브 와도 돼요? 아 예예 예. 저만 찍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괜찮아 상관없어요. 저 유튜브 저도 나와요 많이. 아 그래요? 월급이고 임다 다 우리 집 단골이에요. 철짝. 아 진짜요? 철짝 다 우리 단골이에요. 사진도 있어요. 다 입었어요. 좀 할게요. 아직 주문 안 했거든요. 그래 주문하자. 그럼 후면으로 찍지 말고 전면으로 찍어. 알겠습니다. 상관없어요. 하셔도 괜찮아요. 많이 하러와요. 딱 높으면 돼. 야 이거 상관 방송 때리면 내 엊그저께 3천명 4천명 개들보다 더 많이 올라갔어. 맞습니까? 다 다물에 인간이 여기도 유튜브. 네. 어디세요?
아, 전 알 것도 같은데. 맞아, BJ 김정은. 아, 네. 북한 김정은보다 더 잘생겼는데? 아, 진짜요? 닮지 않았어요? 닮았는데 더 잘생겼지. 저희 네. 그 저 뭐야 조개구이? 조개는 두 개만 나오고요. 네. 세트는 이제 칼국수, 후추로 새우까지 다 나오는데 여러 가지 이제 세트로 만들어서 조개는 조개만 나오고. 요거 줘요, 요거. 그거 네. 너무 작아요. 조개구이? 네 명이잖아. 아니야, 네 명 안 나와. 아니, 네. 정말 두 명 먹어. 아, 네. 두 명. 네. 두 명만. 두 명이면 이거지. 네, 세트 소금. 이거 두 명. 여기는 뭐 저 뭐 니네 뭐 먹어? 칼국수 먹어? 아, 저 밥 먹어야겠다. 밥 먹어, 밥. 네. 저기서 같이 앉아, 따로 앉아. 네, 저희 옆에 앉을게요. 김정은보다 더 잘생기셨어요. 감사합니다. 안에서 아, 저 안에서 먹어. 저 안에서 먹어라. 을왕이 원조광릉이에요. 저 아시죠? 우리 미남 김정은보다 더 잘생긴 분이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멋있어요, 없는 얼굴도. 안녕, 안녕. 올라가지? 저 이제 안쪽으로 갈게요. 여기 안쪽. 아니 안쪽. 그렇죠. 유명하시죠.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네네. 갔다. 화장실이요. 신발 신고 들어가면 여기 두 번 세트 숫자 라면 하나, 해덮밥 하나, 방에는 미루셔. 우리가 아니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자식이라서 안 들어갔어요. 안으로 가실래요? 아니 나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손님도 계시니까. 네. 길 걸을 수 있으니까 안에서 먹을게요. 네. 이따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이쪽이 나아요. 여기 배경이 좀 구려가지고. 자식 괜찮으시겠어요? 아 상관없어. 야야 저거 좀 줘봐. 한 세 장. 방석. 여기서 누구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이요. BJ 김정은. 옆에? 우리 밖에서 먹고. 아니 그럼 이거 하나만 줘. 아이고. 좀 더 내려야지. 그렇지. 내리고 좀 올리면은. 그렇지. 딱 좋아, 딱 좋아. 그리고 나 방송 볼 수 있게 저거 좀 해줘. 그 가방을 들고 가셨어요? 네. 잠깐 그. 아 이렇게 좀 오빠? 아 있어, 있어, 그러니까 있어. 침대가 네. 저기 있어요. 가방을 드렸어요. 아 전마 가방 있어? 아니 저희 가방에 저희 아, 가방을 들고. 아까 그거. 총 몇 분이세요? 저희 둘둘이요, 둘둘. 둘둘 네 분이세요? 예. 네 분이에요. 와이프 안 하시네요? 응, 하지 마. 받아들여. 문이 없다. 문 없어? 아니, 딱 좋아, 오히려. 딱 내 목소리 톤이 이 정도니까. 네. 성공해. 어. 나 기분 안 좋아 보여? 아니야. 그런 거 없어요. 아니 안경을 좀 챙겨올 거야. 눈이 존나 뻑뻑하네. 알레르기 있어요? 네. 얘가 왜 이렇게 늦냐? 선글라스 있어? 가지고 왔던 것 같아 생각을. 아 그래? 네. 아니 선글라스 끼고 좀 아니지? 잠깐만요. 네. 이쪽으로 앉으시겠어요? 아 이쪽으로 해주세요. 그쪽. 나 둘둘 따로 앉을 거예요 사장님. 둘둘 따로 앉고 우리 방송할 거라서 여기서 먹을 거라서 두 명분만 주시면 되고 네. 저쪽은 네. 애들은 밥을 먹을 거예요 그냥. 저희 밥이 그러니까 메뉴가 저희 다르니까. 따로 따로 앉으세요? 예예 예. 네. 방송해야 되니까. 아, 그 이 친구들 매니저들이에요. 네. 아, 그래서 저희 차 안 주셔도 돼요? 여기가 세트고 저쪽은 조개구이. 아, 여기가 조개구이에요? 네. 아니 여기가 세트고 여기가 회덮밥하고 네 예, 라면이요? 예. 뭐야? 대나보다
약밥. 이 먹어 이런 거. 아유, 보이는 게 좀 있어야. 아, 뭘 예민해. 아니, 예민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일부러 안으로 했어. 시끄럽다. 약간 4시 나오는데. 던져봐. 아이, 그래도 어떻게 던져보니까. 스포 밑에 돼? 한번 끝날 스포 같은 거 나왔어. 어, 그럼 내가 화낼 이유가 뭐가 있어, 여러분들? 나 오히려 좋은데? 호박. 응. 구도를 좀 보고 있었어요. 아, 딱 좋아, 딱 좋아. 딱 좋아요? 어. 금성 모델 맞다고. 잘생겼어. 여기 이제 아빠. 약밥이요? 대나무 안에다가 밥 채워 먹어. 어, 진짜 어떻게 먹어? 그냥 이렇게 빼서 먹는 거? 그냥 쑤셔서 먹으면 되고. 얘는 단호박? 단호박은 알아요. 단호박은 얘는 클로렐라. 그 이제 국수 같은. 아, 클로렐라면 얘는 가장. 가오리. 가오리.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다가 어, 회가 양은 회가 좋네. 어? 세트가 이제 회랑 조개. 너는 회는 어떻게 먹어? 회 먹을 줄 알아? 회 그냥 그 와사비 해가지고. 어, 나는 와사비를. 와사비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거기 와사비 필요했는데. 어, 예, 예, 있어요. 두 개는 어디 갔대? 그 두 개 두고 네 개 두고. 네? 아니, 저 와사비 초장을 더 드리는 건가? 여기인데, 여기는. 예, 예. 아, 네네네네. 좀 날래네, 그래도. 하얀색 나라 좀 해서 그런지. 날래구만. 달라고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칼국수나 라면이나 섞어서 드시면 돼요. 네. 네, 감사해요. 네. 보고 있어요. 네. 첫, 예. 간장에. 쌈 싸주세요. 아니, 맛있겠네. 참, 이 세상이 좋아졌어. 어? 왜 세상이 좋아졌냐? 이렇게 신뢰분들 덕에 호사를 누릴 수 있잖아. 서비스. 어, 이런 게 가능하냐? 아, 서비스가 아니라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아, 이렇게. 그래, 시청자분들 덕에 이렇게 호사를 누리잖아. 아,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술 시켜야지. 소맥 먹을까? 다 좋아요. 아, 소맥 좋아해. 소맥, 소맥으로 드시죠. 그거 있잖아. 꿀주? 꿀주가 뭐야? 아, 근데 너가 좀 술은 너가 맡아라. 아, 그래요? 그 소맥으로 드셔야 돼요. 꿀주는 내 소주 비율이 9, 맥주가 1이고요. 진짜? 우리 그냥 꿀주 한번 먹어보자. 정말요? 그래. 사장님! 예. 술 좀 주세요. 술 뭐? 어떤 거 드릴까요? 저희 진로의 테라. 진로 테라요? 꿀주 나머지구만. 저도 배운 거 같아요. 아, 그래? 네. 꿀주 맛있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J 김자문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 파이팅 한번. 파이팅. 네, 장군님 있어요. 저 유튜브 많이 봐요. 아니, 김장훈이에요. 김장훈이에요? BJ 김장훈 파이팅. 유튜브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요. 너무나 저기가 너무 미나 감탄하시고 멋있어요. 네, 우리 언니 원주 강릉입니다. 너무 멋있어요. 알람으로 신청해 놓을게요. 사모님도 너무 이쁘세요. 미인이세요. 파이팅! 알람으로 설명해놓을게요. 랄프야! 그만 랄프야! 일단 우리 따라 움직여. 19세 걸고. 예! 19 걸 준비. 예. 대전방 나왔습니다. 나는 나올 거예요. 아, 이게 진짜 꿀이야. 이게 꿀이죠. 네, 근데 이게 원래 하고 바로 이렇게 마셔야 되거든. 아니, 섞으면 안 돼. 아, 섞으면 안 돼. 섞으면 안 돼. 아, 진짜로? 네, 그리고 바로 이제 딱 마셔야 돼. 아, 진짜? 자, 그럼 일단 들고 아직 마시면 안 돼. 아직 마시면 안 돼. 씻고 걸어요. 첫 잔만큼은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또 학연자들 만났는데 첫 잔만큼 한 잔 주시면 네 한 개 아이 첫 잔만큼은 예 식사 나왔어요 라디오 애플걸룸? 스테이키 10점만큼은 여러분들 예, 기분 좋게 마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아이 여러분들 너무 짓궂으시다 네 너무 짓궂으시다 공공이프우님이 별풍선 택배를 선물했습니다 100개. 100개 너무 고맙습니다. 100개에다가 이제 딱 이제 예. 원물놀이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이동 방송하면서 사라졌나? 11만 이동 방송하면서 자러 간 건가? 친구 걸 거야. 마실 때 걸게. 자, 첫 잔만큼은 아직 안 마셨어. 아직 안 마셔서. 야, 근데 최정아님이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양양 호텔 양양님이 별풍선 1000개를 선물했습니다. 너무 고맙고 진짜 감사합니다. 너무 고마워. 씻고 바로 씻고 걸고 한 잔 200개 자, 한잔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밥 먹어. 네. 오늘 올라가, 아래라가 몰라. 오늘 오는 날인데, 어떤가요? 이렇게 달아? 달죠. 엄청 달다. 완전 달다. 대박이다, 이거. 어떻게, 회는 어떻게 드시죠? 너 먹어, 먹어. 이제 회는 다 알아서 각자 먹어야 되지. 각자.
싸도 싸도 돼요. 나는 별로. 재밌겠습니다. 많이 먹어? 야. 꿀주 안 마시구만. 한 잔 더 타겠어요? 아니 어떻게 소맥으로 드실까요? 꿀주? 응. 근데 이렇게 먹다 할 때 술 어떻게 얼마나 드실까요? 나는 그냥 너 먹는 대로 먹을게. 맞춰서 먹을게. 그러면 꿀주. 그래. 꿀주 좋아 좋아 좋아. 야, 기가 막히네. 호텔 양양님이 별풍선 400개를 선물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양양. 양양팀 너무 감사해요. 아, 너무 고맙습니다. 소나의 덕진님이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우야 누나 나중에. 또 100개 우리 떡집이. 아, 이거 정말 좋네. 야, 자주 해야겠다 여러분들 진짜 합방. 아, 나도 야외에서 이렇게 또 하니까 좋네. 아,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죠. 아, 나 너무 빠른가? 그냥 너무 좋아. 아, 오히려 나 좀 빨리 먹는 편이야. 저도요. 아, 진짜? 좋아, 좋아. 태지 줍기다리님이 별풍선 1500개를 선물했습니다. 호태야 안주값은 대줄게. 1500개를? 태지 줍기다리 형님, 와. 아이고, 감사합니다. 안주값은 내줄게. 나이다. 나이다. 너무 고맙습니다. 와, 뭐야? 아, 안 돼, 나 취할래. 아, 오늘. 안 돼. 안 돼. 아, 좋습니다. 나 엄마한테 못 간다고 얘기하는 거야. 아, 오늘 가셔야 되는 거다. 아, 안 되겠어. 난 저기 방송이 중요해. 공봉이프우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호태야, 근데 오늘 풍 반가리 하는 거냐? 저 술을 좀 좋아해요. 혼자도 술 먹니? 아, 진짜? 새벽에. 예상돼. 5일 전에 5일 전에? 나 혼자 술 먹으면 좀 너무 좀 우울하지 않니? 우울하지. 밖에 바라보면서. 이제 그래? 한 4시쯤 마시면은 해가 이제 떠요. 그 순간 이제 잠 나요. 그 모습을 보면서. 노래를 들으면서. 아니, 이번에 뭐 집에 들어가고 하니까 좋아질 거야. 저 부모님이 딱 저기 해주니까 좋네. 어, 그렇죠. 가족밖에 없더라고요. 회사를 잘 먹는다? 여자애들 회만 먹는 애들도 은근히 많은데? 아, 저 원래 그린 거 못 먹는데 오랜만에 먹고 맛있는 거. 아, 진짜? 아니, 그러면 주량이 어떻게 되는 거야? 정확한 주량. 일단 한 병은 입원 마시고 입원 한 병? 공봉이프우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천천히 이제 켜켜서 마시고 최고 분입니다. 텐션 올라갑니다. 시체처럼 이제 좋다. 아, 한입 맛있다. 자연산광어네 여러분. 광어 좀 먹고 계속 꿀주로 가자. 아, 저 맛있어 맛있어. 원래 소맥 먹고 그러면은 맥주가 존나 많이 나가잖아. 맞아. 이렇게 먹으면은 아, 맥주 안 맛있어. 그러네. 근데 진짜 맛있지 않아요? 진짜 맛있는데? 근데 이렇게 마시다 쭉쭉 마시다 이제 훅가. 천천히. 근데 기분 좋게 마실 수 있는? 아니? 나 오늘 훅 갈 건데? 훅 갈 거. 여기 매니저님. 아, 넌 준비 안 됐어? 아, 오늘 야무지게 한번 이삿짐은 내팽겨치고. 신나셨다. 행보를. 이제 해가 완전히 떴네. 나도 근데 이 시간에는 술 안 먹지. 원래 나는 방송에서 먹는 술 아니면 안 먹어. 혼자서 이제 바이크 타고 가. 헬멧에다 이제 뭐 캠을 달아. 그리고 이제 방송하니까 하고 나서 숙소 가가지고 이제 혼자 술 먹는 거지. 그때 말고는 나는 방송 아니면 술 먹을 일이 없지. 저는 항상. 아, 진짜? 거의. 방송 뽑아도 되게 많이 마셔, 혼자.
먹는 것도 안 해? 어, 원래 안 먹는데 오늘은 왜 들어갈까? 원래 진짜 비린 거 못 먹거든요. 안 비린 거. 젓가락 족같이 한다 너. 아니 멍게를 그 저기다 찍어 먹는다고? 으스러진 간장에다가? 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아니 당연히 초장 찍어 먹은 거지. 간장에 찍어 먹지 않아? 야 초장 맛있어. 너 두 개 만들어 놓지 않았어? 아까 두 개 만들었잖아. 저 내가 뺏어 버렸는데. 아 원래 하나 만들었었어? 초장도 찍어 먹어. 아니 안에 간장 찍어 먹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멍게는 원래 초장 찍어 먹는 거야. 아니야 멍게는 초장 먹어. 맛있어. 야무지구만. 좀 이건 비리다. 멍게는 근데 좀 약간 난 오히려 그게 좋던데. 이랬다 이제 소주를 이렇게 넘겨. 아. 기가 막히네. 이거 그거야? 이거 뭐예요? 광어 뱃살. 맛있을 거? 됐다? 광어 뱃살. 배달? 으스러진 분이 괜찮아 따라봐라. 알겠습니다. 너무 질긴데요. 원래 이런 맛일까? 꼬들꼬들하잖아. 이 부분 있어요. 소나의 덕지팀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호영 뱃살 만지면 누런기에 변사체로 발견되는 수가 있는데 원래 나 뱃살 만지는 이런 거 먹고 저기 한단 말이야. 아 괜찮아요? 아 괜찮아. 아 괜찮아. 숨었네. 아 괜찮아. 그 얘기 한 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아니야. 대표님 낙지 좀 드세요. 정력제 주며. 네. 네 정력이 센 걸 알겠는데 잘 새겼는데 낙지 더 드세요. 알겠습니다. 많이 드세요. 여기 영양밥도 드시고. 네네네. 대나무밥 네 개나. 근데 저거 드려야 되거든. 대나무 초밥. 대나무 초밥. 근데 쓰실 건 없지 않으세요? 어? 뭐? 힘 쓰실 건 있으세요? 아 힘 쓸 거? 없지. 이거 왜 참기름에 찍어 먹는 거 아닌가? 그거? 간장에 찍어 이미 돼 있어 보니까. 근데 쓰실 곳 없으시겠지만 언젠간 생기실 거예요. 야, 봐봐. 나는 잔이 긴 난 잔이 긴 맛. 쓰러진 분들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그래. 각자 페이스대로 가. 존나 맛있네. 하나도 안 비리고 맛있는 것 같아요. 회는 비릴 수 없지. 아 진짜 잘못한다고 비리던데. 제가 너무 싸구려를 들어가지고 굳이 같은데 말랐구나. 아 굳이 같은데 원래 만원 이런 거 있잖아.
강원 만원 15,000. 너무 가성비로만 주는데. 가성비로. 가성비 조제 나이잖아 솔직히. 그지. 집에서 혼자 술 먹을 때 뭐에다 먹어? 일단 주변에 뭐가 많아. 술집도 많고 포장이 많아. 아. 오뎅탕이 12,000원인데 그거를 사면은 두 번을 먹을 수 있어. 진짜 귀엽다. 응? 귀엽다. 귀여워. 이제 혼자 한다가 이제. 야 나는 술 없이도 어제 혼자서 저 뭐냐 육회 먹었는데 육회랑 육사시면 72,000원치? 한 끼? 지금 자랑하시는 거. 응. 너도 벌어? 진짜. 그래요? 선생님 저희 진로 한 병만 더 주세요. 네. 최정아님이 별풍선 300개를 선물했습니다. 아, 저 300개를. 아이고, 감사합니다. 뭐라고 하는 거야? 너 아는 사람이야? 아, 모르는데요. 몰라. 간만에 합방 보기 좋다요. 아, 고맙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고마워. 아 저는 원래 술을 존나 빨리 먹어요. 아, 존나 빨리 먹고 존나 빨리 취하고 빨리 자고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지금 6시에 컷 하시려고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죠. 아직 우리 거기서 메인도 안 나왔는데. 아, 진짜 그런 소리. 아니 꿀 존나 맛있네. 이거 진짜 괜찮네. 이거 원래 라디오스타에서 강민경 씨가 나와가지고 그 얘기했던 거야. 다비치에 기억나네. 꿀 주라 그래가지고. 아 양주네. 으스러진 코트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환영아 너 오늘 즐거워. 야무지구만. 맛있어. 개불. 개불 초장이지. 응. 아 좋다. 누가 밑장 깔았어? 밑장 안 깔았는데요? 네, 밑장 깔았네. 부채 등록 기호님이 별풍선 580개를 선물했습니다. 깔았어? 누나 술 야무지게 탐. 아니 이 새끼 이거 자기 대가리에다가 술 붓고 이러네. 나 밑장 깔았다. 아 밑장 없네. 아 나 약 먹을라. 나 야무지네. 아 일부러 약 먹으려고 빼놨구만. 맞아. 아 몰랐네. 센스가 없었네. 입벌국에 너도 샀어? 아이고 우리 또 구찌가 누나 술 야무지게 타는 거. 너 술 잘 탄대. 근데 구찌님도 아까 생각해 주셨어. 오빠랑 팬분들이 많이 와 오셔가지고. 그래 그래.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안 깨졌어, 안 깨졌어, 어떡하지 마노. 초라해 덕진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평나 시선이 한 곳으로만 가는데 정상인 거지. 아 그래 승나야. 아 바다도 왜 좋나. 여기는 바이크 타고 싶어도 못 와요. 왜, 그 왜, 자동차 전용 도로라서. 아 진짜요? 그럼 못 들어. 여기 오려면 이제 월미도에서 배 타고 들어와야 돼. 아 진짜요? 어 배에다 실어가지고. 나중에 한번 오기로 했는데. 아, 너는 또 담배를 안 피니? 끊은 거야? 끊은 거예요. 예전에 폈었어요. 아 진짜? 네 아까 가방에서 나왔던 그 담배 그 예전에 들어있던 건가 보다? 사실 그 가방을 스무 살 때부터 이제 찾았는데 가방을 아예 안 사요. 그래서 저거 사가지고 이제 하다가. 어필 많이 한다 오늘. 어필? 없이 산다고? 아 근데 그렇게 없이 살진 않아요. 풍경 막 그렇게 막 못 보이진 않아요. 먹고 살 만큼 있어. 그래? 야 어필 더 해. 어필이야? 오빠들 많이 와달라고. 오빠들 오라고요? 안 오고 오빠들 와주세요. 싸줘 싸줘. 그런 거죠 뭐. 근데 이렇게 해도 안 오는 거 아니까 안 오는 거예요. 아니 이 새끼 너무 이렇게 해도 안 와. 많이 겪어봤네. 안 와. 술이나 드세요. 안 와. 아, 그래. 안 와. 야, 씨, 뭐 좀 저기 한번 방송 접으면 되는 거 아이가?
다른 일 하면 되지. 인생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쵸, 그쵸. 왜 방송으로만 인생을 풀려 그래? 안 그래? 그렇죠. 그래. 다시 이제 대기업 딱까리 들어가잖아. 아직 어리잖아요. 24살이. 그럼. 그럼 시작은 어떻게 다시 시작한 거야? 아,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되나? 아, 직장인 때보다 조금 더 잘 볼 수 있을 것 같아. 저, 그러니까, 아, 그냥 내가 하면 얘네들보다 더 잘하겠다. 얘네들은 그런 거 있잖아. 쓸데없는 자신감. 근자감. 근거없는 자신감. 그것 때문에 시작했구나. 근데 처음에는 막 8시간 하고 막 100개 받고 이러더라고. 그랬을 때가 있었지. 그래서 이제 회사를 그만뒀었거든. 야, 너무 근데 그건 너무 충동적이다. 응.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답이 안 나오길래. 그래서 너 캐릭터가 원래 아닌데. 그렇지. 처음으로 도전했던 거야. 내가 봤을 때는 회사 생활에 네가 좀 지친 거야. 아, 맞아. 너무 힘들었어. 네가 회사 생활에 지쳐가지고 아, 씨발 돈 벌기 좋겠네 이러면서 조금 덜 벌어도 차라리 이걸로 내가 먹고 살 수만 있다면 내가 해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한 거네. 그럴 수 있어. 너무 시달리니까. 그럴 수 있어.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도 많이 올라오긴 했어. 아, 난 되게 멋있던데? 예전에는 진짜 쪽팔린 얘기긴 하지만 한 달 했는데 막 만기도 못 받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투자를 했어. 단기 알바. 그래, 이제 먹고 사는 문제에서 부딪히다 보니까 그런 거 같긴 하다. 근데 이제 뭐 전업하고 하니까 그래도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조금은. 잘했다 그래도 지금까지 되게 잘 버텼네. 고생했어. 물고가 승리한다는 말이 있듯이. 근데 요즘 솔직히 그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아니, 근데 그 말도 있어. 꿈이 없는 것도 비참하지만 안 되는 꿈을 붙잡고 있는 것도 비참한 거야. 아, 그게 그만둬라. 꺼져라. 앞에서 꺼져라. 그건 아니고. 2년은 안 되니까 사라져. 그건 아니고. 아. 너가 너를 제일 잘 알잖아. 아, 포장하지 마. 한잔해, 한잔해. 아, 진짜 마음 아파. 모두가 잘 먹고 잘 살면 얼마나 좋을까? 아, 마셔. 그치? 마시세요. 아, 이렇게 한 방 내기네요. 이러다가 이제 첫 번째네요. 뭐가? 방송 잡는 DJ. 아니야. 원래 무수히 많은 DJ들이 거쳐왔지. 너 거기 알잖아. 그 고시촌 거기 뭐냐? 거기 뭐 컵밥 유명한 노량진. 수많은 낭인들이 거길 거쳐가잖아. 고시 낭인들. 그러니까 나도 이제 지나간다. BJ 낭인? 아니지. 너 하기 나름이지. 그래, 아직까지 재밌잖아. 아직까지는. 아, 표정이 재미없어 보여 지금. 내가 봤을 때 그냥 돈이 목적이 돼서 그래. 아, 솔직히 돈이 목적이 되나? 아니, 넌 내가 한 잔 줘야겠다. 넌 진짜 좀 쓰레기다 보니까 많이. 아, 넌 진짜 고칠 필요가 있어. 방송은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지, 이 사람은. 열심히 할 거면. 아, 얘 점점 소주를 얼마나 잘 타는 거야, 이 사람. 아니, 꿀주잖아, 꿀주. 아, 꿀주는 아니, 무슨 이걸 원샷, 아, 꿀주는 원샷 탈 만큼만 타는 거죠, 이. 야. 드세요. 이따 꿀주 아이가? 아니지, 아니지, 일로 와라, 나. 이거 봐라, 이거 맞아, 이거 맞냐고. 미안한데, 나 방금 반 잔 먹은 거야. 그렇지. 어. 너 처음 이만큼 따랐어. 알겠어. 아, 먹기 싫으면 먹. 아니, 그 꺾어 마셔. 아, 아, 진짜 자존심 겁나 상하게 하네. 마셔. 그래. 아, 진짜. 고향이 어디고? 고향이 서울이고. 서대문에서 서울. 태어났잖아. 서울. 근데 반말 짓거려? 김포죠. 근데 반말 짓거려. 아, 친사되는 거 아니었어? 우리 토끼띠잖아. 토끼 때문에 친구 아니가? 씨발 왜 반말 짓거려? 친구하다며 편하게. 어, 야, 내가 언제 너랑 친구야? 너 씨발 나랑 나이 나이가 12살 차이인데. 아, 동갑이긴 하잖아요. 이 동갑. 근데 얘 캐릭터가 원래 오빠라고 잘 못하고 캐릭터 원래 그런 캐릭터야 보니까. 약간 남자한테 그거 있어. 뭐야? 피의식 있어. 어떻게 알아? 보면 알지. 그래서 약간 남자한테 오빠라고 많이 못하고 님자 붙여가면서 약간 그런 캐릭터들. 내가 너한테 캐릭터 잘 알아. 아, 솔직하게 말해. 알겠다. 오빠 소리 듣고 싶었구나. 아니? 아, 맞네. 난 상관없어. 아, 솔직하게 말해.
오빠라고 하든지 아저씨라고 하든지 저대로 불러. 오빠. 좋다. 아 그런 거였어요? 그래 왜 그 오빠 소리 안 해주냐고. 몰랐지 몰랐지. 아니 영광이네요. 조금만 따라줘. 야, 뭐 손 대고 그러지 마. 괜찮아. 알겠어. 따로 남아. 오빠 뭐 먹을래? 아, 오빠 소리 듣고 싶었어요? 아니, 뭔가 그냥 오빠랑 소리가 솔직히 잘 안 나오긴 하. 아, 그래. 하지 마. 아니, 아니지, 아니. 오빠. 한번 오빠는 영원한 오빠 아니다. 아, 손가락 안 된다고. 아, 또 100개를 또 이렇게. 고치가 100개. 너무 고맙고. 고치님 감사합니다. 고치님 짠. 근데 만약에 내가 오빠라고 안 하고 만약에 아저씨라고 했었어. 나 그냥 님짜고 친구도 좋던데? 코트님이라고 하는 것도 뭔가 상대방 존중해주는 것 같고. 아 그럼 코트님이라고 할까? 좋대로 해. 아 오빠라고 하지 말고? 맘대로 해. 아 솔직히 오빠랑 그래도 괜찮나? 나? 알아서 하라니까. 아니 근데 오빠라고 한번 했는데 갑자기 님짜 붙이면 아 좀 코칭이 뭐가 중요하냐. 마음이 중요하지. 그래? 근데 혹시 아 근데 한번 오빠라 했으니까 오빠라고 해도 되죠?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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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살이면 오빠지. 잔을 가지고 오시오. 아니 코스 요리도 이렇게 됐냐? 어, 사장님! 예. 저희 조개구이 언제 나와요? 아 회사 다 드시면 드리려고 그러는데 다 저희 지금, 엄청 빨라요! 어, 빨라요 주세요. 예. 예. 흐름이 끊기면 안 돼. 아 그래요? 먹는 것도 술도 마찬가지. 근데 그렇죠. 예. 제가 봤을 때 야무지가 술병 조금 이렇게 놔두고 오라버니 거? 오라반? 어 아주 그냥 물 마시듯이 아주 그냥 쭉쭉쭉쭉 난리 아니야? 이거 하나씩 먹자. 어 좋아. 아 이거 그럼 우리 그거 하자. 뭐? 오빠 우리 이거 하자. 서로 먹여주기. 서로 먹여주기? 내가 오빠 쌈장 그만 치래. 아니 나는 좀 아 이거 내가 먹은 건 줄 알고. 아 그래? 쌈장 많이 치는 거 좋아하는구나. 어. 아 근데 오빠 그거 왜 한 번 이렇게 빨아? 아 습관이야. 아 습관이야? 네. 아 그래요? 아니 왜 이렇게 살펴? 아니 과거 갔다고 이러고. 아 그래? 아니 바로 갔다 이렇게 하길래 원래 습관이었구나. 그렇지. 야 우리 얼마나 마셨냐? 한 병 안 맞았네 벌써? 한 병 거의 네. 거의 두 병 맞았어. 두 병 맞았고. 양주다. 너 잘 먹네. 응? 잘 먹어. 당연하네. 얼마나 취한 계획이? 나? 아니 난 절대 안 취해. 없어? 난 한 번도 취해본 적이 없어. 아프리카에서 내가 신기록 세웠어. 그 주당끼리 술 먹는 자리가 있었어. 거기 술 한 잔 마셨어. 소주 한 잔. 밤새. 진짜요? 어. 그래서 내가 너한테 좀 맞추는 거야. 야, 나 지금 오빠한테 맞추는 건데 지금? 아 진짜? 아 솔직히 술 마시면 혼자 짜면 외롭잖아. 최대한 맞추는 거야. 근데 원래 술도 살짝 정신력 알지? 맞아 술은 이게 약간 좀 뭐 이렇게 올라온다 그래도 정신만 차리는 거지. 정신만 정신력으로 버티는 거지. 날 꼬여도 정신력으로 버티는 거지. 맞아 맞아. 술 잘 마시는 척. 어 잘 마시는 척 하는 거 맞아요. 딱 걸렸네. 잘 못 마셔. 아 근데 그래도 술 여자친구도 좀 마신다고 듣긴 했는데. 그 접시 위에다 다 올려주시겠어요? 빈 그릇을? 빈 그릇, 아, 빈 그릇을? 네, 아, 그냥 그 뚜껑을 열어요. 아, 네.
아니 그런 거는 포장 접시는 뒤에서 찍어 먹어야지. 이거 이것도 이거. 사장님 안녕하세요. 야, 너 힘이 좋다 야. 아, 이 그 뚜껑만 열어주세요. 뚜껑만 열어. 네, 열다 놓으시면. 솔직히 이것도 못 뜨는 여자 연약한 척 하는 거예요. 아 그래? 진짜 안 먹어 저거 하나도. 저거 하나만 이러면. 이런 애들은 이런 거 못 들더라고. 몸무게가 무슨 40kg야? 38kg야? 아니? 아니지. 그러면은 그냥 아니 오빠 들어줘 이런 느낌이라고. 알겠지? 그런 거에 낚이지 마. 어? 사람이 할 거면 하지. 아 진짜요 여러분. 아 연약한 척 하는 거야 여자들. 아니 이 새끼 존나 웃기네. 재밌어 오빠. 알지 재밌다니까. 나 좀 친해지니까 좀 이렇게 편해지니까 좀 괜찮아. 우리가 친한가? 친하지 않아. 편한 거지. 좀 이렇게 아까 너 나랑 편해졌니? 조금. 아까는 꼰대같이 칠딱도 아니고 계속해서 막 그러는데. 핸드폰이 조금 뜨거우니까. 예. 괜찮아요. 저희 콜라 하나만 주세요. 네. 이거 소라는 이대로 놔두시고 조개가 익으면 떨어지면 네네. 이 속에 넣어갖고 팔팔 끓여서 드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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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갑을 끼시고요, 뜨거운. 네. 장영아. 네? 해줘.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해주려고 지금 장갑 끼고 있다는 거니. 해줘. 해줘. 그 여자들은 항상 해줘 충이잖아. 해줘. 그럼 오빠, 이상한 해줘. 여자만 만났네 아주 그냥. 근데 이건 네가 해, 줘. 네, 오빠 잘 해줄게요. 조개 껍질은 여기다 버리세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아, 하경이는 딱 보니까 저 조개구이 집에서 일해야겠다. 아, 아주 야무지게 아주 그냥 딱 말 칠 거 치고. 아니, 잘하네. 할 건 해야죠. 여자라고 뭐 안 할 거면 할 건 해야지. 주유소 같은 데서 그래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 아, 그니까 결론은 아프리카 비행 그만두고 이제 그쪽으로 빠져나가. 아, 이거 이렇게 피해의식이 많나? 아, 저 피해의식 개쩔지. 넌 니가 지금 잘 안 된다 그래서 그거 갖다가 너무 그 생각이 많은데 꾸준히 하다 보면 언젠가 다 기회 와. 맞아. 그럼. 빨리 먹고 싶어. 빨리 먹고 싶어? 어. 아 그러면 익지 않은 거 드릴까? 아니 아니, 그럼 오빠 비구, 익지 않은 거 그냥 먹을래? 아니 그럼 비구리. 아 오빠 그러면은 그거 걸려. 그거 걸려. 노로 바이러스 걸려. 내 친구 노로 바이러스 걸려가지고 이거 입은 거 없는데? 아니야 걔는 안 입었어. 얘는 내가 다 저 컨트롤 할게. 아 컨트롤. 나 조이구이 솔직히 말해서 좋아하는구나. 6개월 만에 그때 아, 패러글라이딩 했었고요. 패러글라이딩? 미션으로. 어디 갔었는데? 다녀? 아니 대전. 대전에서 패러글라이딩? 대전이 거기야? 대전이 그쪽이야? 아, 충주나 이쪽 갔을 거야. 아 대전 어. 펀딩 받아가지고. 펀딩을 얼마 받고 왔니? 2만 개 받고 패러글라이딩 하러 갔어? 아유 잘했네. 그래 조이구이 야 근데 시발 요즘 뭐 BJ 새끼들 뭐 이렇게 별풍선 받았다고 뭐 무슨 배신맨도 아니고 뭐 이렇게 미션만 하러 다니고 그러냐? 어? 오빠 학고들을 해야 돼. 그래야지 먹고 살지. 그래? 어, 그래야지 먹고 사는 거야. 오빠는 모르겠지만 학부들은 원래 그렇게 해야 돼. 어? 뭐, 너 이거 사러 가. 얼마 줄게. 이러고, 어, 네! 이러고 가야지.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남은 돈 이제 자기가 먹, 냠냠 먹고. 그렇지. 근데 패러글라이딩 하는데 15만 원이더라. 내가 그 왔다 갔다 하는 그 경비도 힘들기도 했어. 아, 그래도 남는 장사네. 남는 장사니까 가는 거지. 아, 근데 그래. 완전 역힘이 아니어가지고 시키는 건 다 해야 돼, 솔직히. 아니야 이건 내가 하기 쉽게. 아니야 뜨거운 거 입에 넣기만 해봐 아주 그냥. 존나 뜨거운 거 입에 넣기만 해봐. 아 이건 너 먹어라. 왜? 너 먹어. 아니야 빨리 먹고 싶다며. 아 그래도 이거 저기 근데 국물 넣어야지. 아 국물 넣어야 돼? 아 국물 넣어야지 뭐하냐. 아 미안 아, 없는 거 티나네 아주 그냥. 아 오빠가 그러면 좀 데리고 다니던가.
개소리야. 내가 찍어줄게. 자, 먹어. 아. 맛있니? 맛있지? 그게 맛있어. 가리비는 맛있지, 언제나. 어, 가리비는 맛있어, 비리지도 않고. 맞아, 맞아. 조금 익힌다네. 원래 국물 여기다 넣어야 돼? 그럼. 좀 많이 놀아봤나봐, 아들은. 아니, 나 이번에 배웠지. 이게 금방 타거든. 한 사람이 하기엔 좀 힘들어. 한 사람 또 도와주고 그래야 돼. 사장님! 여러분, 잠깐만요. 저 사진 찍을 거예요. 어떻게 손 찍? 원래 이런 거 살지 마요. 문제 있으면 문제 있어요. 부르셨어요? 예, 집게 하나만 넣어주세요. 아, 집게가 가요, 예. 한 방? 너무. 줘봐. 방금 카메라 틀어. 너 폰 이게 뭐냐? 이거 아이폰 12 미니야. 미니? 응. 아. 여기 키워드 될까요? 찍어줄까? 아니 왜 카메라 이렇게 거기였어? 이거 치워드 될까? 이 어. 앞에 테이프 다 드시네. 예예예예. 예, 예, 아, 예, 예. 우리 그러면 같이 셀카 찍자 오빠. 기다려봐 일단 이것만 하고. 아 나 싫어. 근데 오빠는 어제 오빠는 유명인사잖아. 나랑 셀카 찍어서 뭐해? 학고련이랑 사실 나왔 그냥. 아 난 그런 거. 아 저는 학고인데 저는 뭔데 저는 뭔데. 아 찍어줄 거야? 이름 봐봐 대답 없는 거 보소. 지금 어이가 없지 그냥. 야, 나 뭐 비싼 척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안 찍을게. 아직 1차 왔어요. 1차 왔어요. 대단한 대답이 나오나 했냐고. 맛있어, 맛있어. 야무져, 야무져. 왜? 왜 이렇게 좋아해? 약간 아니야.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야무져. 이런 거 먹는 거야. 이게 그 말 아니야. 아니, 이거 먹으라고 빼놨는데 왜? 너 투젠이야? 투젠 BJ들이 그러잖아. 오, 뒤집어져. 어머, 얘. 어우, 야, 이거 조개 봐라. 어우, 씨발, 이거. 어우. 왜? 아, 나 이상한 거 따는 거야. 나 원래 이런 애 아니라고. 진짜. 이 딱 끼더라. 술 마시지 마. 당연하고. 조개 딱 이렇게 하나씩 놓고 빨리 한잔하고. 그럼 또 계속 하자. 알았지? 아 조용. 아니 여기 오빠 여기 조개 있잖아. 아니 너 아 우리 네 거 내 거 하나씩. 내 거 네 거 내 거. 오빠 어떻게 이따 초장 아 한 개 아 잠깐만 기다려. 아 이런 새끼 이거 저 그래.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딱 젓가락으로 먹어야지 이런 걸로 먹으면 되겠니? 이걸 어떻게 먹는데? 이거 그냥 아. 이거 그냥 여기다 이렇게 찍어서 먹는 거야. 원래 여기 찍어 먹는 거야? 그래 먹어. 아 그때 안 찍어 먹은 거 같은데. 짠어? 아 개 뜨겁다. 아, 일단 들어. 짠 오라버니 짠. 아, 야, 뭐 하냐? 어? 마셔. 알았어. 야라니. 아니, 죄송해요. 마셔. 오빠. 아니야, 진짜. 찌질이야. 팀박장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존나 상남자인 척. 이거 맞아? 아, 먹었어. 아, 맞아야지. 아까만 그렇게 자기는 술을 잘 마신다고. 야, 까불지 말고 집게 하나 바꿔. 아니, 엄마가 바꿔. 어떻게 있어? 저기 집게 있잖아. 이거 잘라야 돼. 그렇지. 으스러진 포트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하남자트 포트. 괜찮아. 아, 괜찮아. 여기 놔둬. 여기 놔둬. 야, 조개 좀 야무지게 올려라. 아, 미안해. 조개가 못 먹어봐서 이래. 아, 내가 버릴게. 야, 무슨 뭐 오마카세 아니야? 조개를 이렇게. 오마카세 안 가봤어. 그래? 인정해. 그냥. 그래. 비싸만 우리 하경이 이러면서. 위를 해줘야지. 뭐 하는 거야, 도대체. 너 이렇게 인위적이니, 얘가? 인위적이라고? 어. 그래? 아니야. 아 솔직하게 말씀드릴까? 제가 오빠 솔직히 말하면 생각을 좀 아끼고 있어. 아 진짜? 아, 그러니까 아 더 올려도 괜찮아. 한 말만 나올까봐. 말을 아, 그래. 아니 좀 예의가 없구나 술 먹으면은. 예의가 없는 걸 떠나서. 텐션이 너무 올라가. 아 진짜? 와 미친년처럼. 어.
그러면 너는 좀 정신과로 가봐야 될 것 같은데? 나 정신과인데 갈까 생각하다가 또 안 갔죠. 근데 그런가 미친년 아니에요? 빠른 시간 내 가라. 야, 술 먹고 그렇게 하면 어떡하니? 호텔 채원 지금 혼자 먹을 때는 안 그러잖아. 혼자 먹을 때도 우리 술게임에서 벌칙도 하고 좀해라 꽁냥 꽁냥 하고 보고 싶은 게 혼자 있는 나도 그냥 하하고 이러면서 막 아우치게 말하면은 이제 으스러진 코트님이 갑자기 님자가 나오려한다. 키읔 코트 갑자기 정 떨어지기 시작. 아 그래. 저게 족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아, 족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조개구이나 굽자. 아 닥쳐 하경이나 이 말 하고 싶었던 거잖아. 그래. 아 기분 좋게 마시다. 아 나 기분 좋다. 안녕하. 보라치지만 아까 표정 보니까. 아니야 나 진짜. 내가 기분 안 좋았으면. 아니 나는 기분 안 좋았으면. 야 잠깐만요 꺼져. 여러분. 야 꺼져 이러게 나는 진짜 그래. 이거 맞아요? 나 기분 안 좋았으면 안 그러지. 아 내가 꺼져 이래? 어 기분 안 좋으면 나는 야 그만하고 여러분 다 방송할게요 그러면서 술 먹다가 대충 먹다가 야 저 지금 들어가자 그러고 그렇지. 이 정도면 좋아. 어 저 괜찮아요? 기분 괜찮아요? 아 나는 내가 싫은 사람이랑 1분도 같이 있기 싫어. 무슨 말인지 알지? 뭐해? 나도 이거 댓글 불러. 댓글 잘 안 보여. 무슨 댓글? 아, 오빠 방송 댓글. 이게 채팅이지 댓글이니? 채팅. 에이 무식하네. 그래 나 무식하다 어쩔래. 그래서 대학도 못 가고 대기업 계약직 했다. 야 너가 나한테 못해준 거 있냐? 야 씨발 나 성지고 나왔어. 아씨 알아. 나 올 때 검색하고 왔어.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 이러고. 아 그래도 아니, 아무리 학벌해도 그래도 저기 사정조사나 하네. 아 사정조사 하고 오거든요. 어 여러분 아까 제가 말했던 거 다 조사하고 말한 거예요. 매길라는 건 없었고 오빠. 사전조사 기본이야? 아니 이 새끼는 조개구이 존나 구울지 모르네. 씨바 내가 아, 오빠 내가 왜 안 구운 줄 알아? 왜? 이 새끼가 이건 들었잖아. 네가 구울 거 아니야. 야 가위질 좀 하. 있잖아. 아, 일부러 그런 거지. 기분 나쁜 거 아니죠 여러분이? 아 그래. 근데 한 번만 이 새끼 그럼 나 기분 좋아. 알겠어. 오빠 기분 나빴죠? 죄송합니다. 미안할게요. 아, 야무지게 좀 부르세요. 오빠 근데 이거 뭐야? 그거? 이거 뭐야? 분홍이야 분홍이. 야 이거 분홍이 나왔어 분홍이. 아, 괜찮아. 아 그래? 아니 여러분들이 분홍이 좋아하니까. 아 멘트 존나 저렴하네. 씨발 학고자. 오빠들이 분홍이 좋아하니까. 아니 원래 이런 거래. 아니 원래 이런 거라. 엄마 할 게 없네. 개쓰. 아 이 메이저 방송에서 안 통하나? 아 이거 예쁜데. 메이저 방송에 안 통해? 아 분홍이 좋아하지 않나? 야 너무 싸움 신난다 너희들이고. 아 나 배운 건데 이거? 아 제가 다른 방송 보면 안 되나 봐. 야 그래 그 나한테 너무 물들지 말고. 아 근데 진짜 다른 방송 보면 안 되나 봐. 내 거 해야 되나 봐. 아니 이런 거 배워라 이래가지고 다른 방송 좀 보고 배워라 하니까 배운 건데 내가 봤을 때 역곡이 효과가 안 좋아 지금. 한잔할까? 한잔할까? 여러분 야 사심 채우는 줄. 가정아 응? 나 아무나랑 러브샷 안 해. 아 그럼 마셔 초 마셔. 가정아 응? 러브샷 한번 하자. 응? 아무나랑 안 해? 아 그래? 너도 뭐 미친이야. 뭐할때쓰아이 새끼 입에 이렇게 해가지고 술 막 이렇게 술방울 내려가 있어. 오빠 원래 그 셀프 남자였어? 이게 뭐가 스윗하냐? 아 근데 이 저 이 다리비 이거 있잖아. 응. 이거 시발 먹으면 비브리오 폐균 걸릴 것 같은데. 아 버리자 내가. 아니 내가 봤을 때 내가 먹어서 없애야겠어. 아니 먹지 마 이거. 아니 먹어, 이거. 내가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아니야 이거는 여기서만 내가 병 걸리죠. 이거 먹어. 뜨거웠다. 아니, 시키긴 했거든. 안 뜨겁다 이거. 나 뜨거운 거 잘 먹어 원래. 아 뜨거운 남자? 가슴 뜨거운 남자?
최근에 여행 다녀왔던데? 응? 다시 보기 보니까? 뭐라고? 다시 보기 보니까 최근에 여행 다녀왔어. 어, 친구랑. 여자애랑. 그때 공개했어. 어디 간 거야? 장주. 카페 갔다 왔어, 그냥. 당일. 카페만? 응. 차도 없고 이래서 친구랑 가고 싶다 해서 갔다 왔어. 유일하게 있는데 친구 한 명. 맞아? 응. 우리 방에서는 나 남자친구 있다 얘기해. 애들 네? 안 믿거든. 아. 연애 못하는 거 아니까 애들 맨날 놀리. 알라알라 TV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그래도 네 방송 본 사람 중에 제일 구간 사람 있어? 누구? 얘기해서 얘기해봐. 솔직히 회장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그냥 팬이긴 한데 이 새끼야. 방송하는 개명이 처음이야 처음이야. 회장이 제일 고마운 거지 사람아. 회장은 좀 그런 게 있었어. 아 너무 들이댔구나 나한테. 아 여자라서. 들이댄 건 아니야. 여자라서 들이댄 건 아니었는데 뒤에 가서 역한 걸려. 아 뒤에서 너 씹었구나. 좀 많이 씹었어. 근데 이제 감사한 감사한 거니까 서운한 거 말 안 하고 생일도 챙겨드리고 그랬어. 아 그랬어? 잘했어. 안 들어와 다른 방 가서. 이미 너한테 마음이 떠나버렸나 보다. 근데 떠난 거에 대해서 딱 보니까 자주 들어와 주시는 여러분들 그래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자주 와주는 사람들 그리고 채팅창도 아, 제일 고맙잖아. 그게 제일 진짜 고마워. 그게 제일 고마운 거야. 들었지? 아, 근데 방송 진짜. 자주 좀 와. 아, 근데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후원 진짜 너무 사랑스럽고 고맙지. 근데 자주 들어오고 놀아주고 함께 해주고 이런 사람이 제일 기억이 남긴 해요. 아예 그렇다고 회장님은 채우긴 하지만 제 회장님 말고요. 그런 거 있지. 이거 여기다 넣을까? 어? 그치 한 곳에 넣으면 되는 거지. 이거 이제 백합이야. 백합이야? 왜 백합이야? 위에 뚜껑 잡고 뚜껑 잡고? 알맹이 싹 꺼내면 돼. 아 진짜? 얘네들 좀 많이 짜? 짜? 아 뭐야 그거 얘네들 살짝 배 갈라가지고 짠물 빼내야 되긴 하는데 아, 귀찮으니까 그냥 먹자. 아, 좀 많이 먹어본 사람이 나오는. 아 난 조개 많이 조개구이 진짜 많이 먹었어. 아 조개 너무 많이 먹었다고 오빠? 아 조개구이 조개구이. 아 조개구이 맛있지. 그 여자들이 좋아해 조개구이를. 아 근데 나는 조개구이 중에 그 키조개 이게 제일 맛있긴 한데 오빠 바로 이제 그래? 그래 사장님 저희 진로 한 방만 더 주세요. 예, 진로 나가고 있어요. 오 그래요? 오 그래요? 아 그래요?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 봐. 여기 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음료 사다 드릴까요? 우리 아까 오빠 콜라 시키지 않았어? 왔어 콜라 왔어. 콜라 왔다고? 안 왔어. 아, 사장님 저희 콜라랑 사이다 하나씩 주세요. 아까 시켰는데 안 됐다니까. 그걸 왜 왔어 안 왔어 이러고 있어. 몰라. 뭘로? 내가 있다. 장군님 어디 여기 있어요? 장군님 예 예. 네 지금 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군님은 잘생기고 그러니까 물공개도 이쁘고. 아 나 순간 내가 잘생겨서 장군님 나. 어서. 네 감사합니다. 아네 감사. 언니 너. 아 사장님 저희 죄송한데 컵 좀 주실래요? 내가 갑자기 저희 사장님 저희 얼음 컵 좀 부탁드릴게요. 아이고 얼음 컵을 정하기 조금 애매해서 상경아, 나는 너가 나중에 이제 시간 좀 어떨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네 기억에 좀 이렇게 좀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다. 안돼. 아 근데 솔직히 한 번 봐서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아니 여러 번 볼 일은 없어. 여러 번 볼 일 없잖아요. 솔직히 저도 알고 있어요. 여러 번 보고 싶어? 아니 그냥 한 번으로 싶어. 한 번은 좋게? 아 왜 유명하신 아, 분인데 제가 어떻게 이렇게 보고 싶다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낄낄빡빡 잘해요 죄송한데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 그런 낄낄빡빡가 정말 좋은 거야. 아 맞아. 존나 좋은 거야 이게. 시발. 봐봐 튕기잖아 조개구이가.
사장님 저희 테라 한 번만 더 주세요. 예. 알아 알아. 이게 똑바로 나 잘해. 서로 컷 한 대잖아. 아, 저 컷 하시는 거예요? 아니, 니가 나 컷 하는 거지. 왜요? 나? 왜? 아니, 아까도 자꾸. 나 어이가 없다. 잠깐만. 기다려봐. 아, 너가 날 컷 하는 거지. 아니, 오빠가 자꾸 표정 안 좋다 하니까. 아, 내가 괜히 막, 학원연이 괜히 막, 매일 방송 와가지고. 너 뭐 자격지심이야. 그럼 자격지심 좀 하지 마. 아, 자격지심 인정할게. 그래서. 아니, 나는 안 그랬잖아. 아 뭐래? 나는 뭘 사람 대 사람으로 오빠 대했잖아. 오빠 방금 나한테 뭐라 했어? 그 컷 되게 좋은 거야 이랬잖아. 그 컷? 되게 좋은 거야. 인정. 그 컷은 굉장히 좋은 컷이었어. 잘했어. 어 맞아. 아이 씨발 술 존나 오르네. 누가 웃음소리 내었는가? 갈매기가 냈나 보지. 뭘 그렇게 따지고 있어. 아, 맞아? 난 좆된다. 조개 존나 먹겠다. 와 샤발. 아 조개? 너 좆된 사실 뭔지 알아? 뭔데? 여기다 칼국수 더 먹을 수 있어. 많이 마셔. 그럼 많이 먹고 그럼 된 거잖아. 뭘 또 좆됐다 그래. 별것도 아니고. 아 좋은 소식이라는 거지. 좋은 소식은 개뿔. 그래 섹시야. 이거 우리 마지막 이별주인가? 우리? 아 근데 이별주야. 아 이별주 맛있어. 아주 이별할 거야. 여러분 다음에는 저 이 방송에서 못 봐요. 그래요. 제가 어찌 이렇게 또. 아니 내가 오늘 학영이랑 이걸 시점으로 아 시발 이 합방 많이 하겠네 이런 생각이 든다. 괜찮네. 근데 나를 컷한다고? 안돼 맞아 안돼 인정. 그러니까 아니야 근데 학영아 나는 사람 뭐 그런 거 보고 저기 하지 않아. 난 사람의 댐댐이를 봐. 하경이는 댐댐이가 댐댐이는 있는데 노잼이다 이 말할 거다. 아니야 노잼. 야 네가 솔직히 뭐 재밌어서 뭐해. 솔직히 방송 이끌어 나간 건 난데 상관없어. 근데 그거는 솔직히 나도 재밌어. 하경이가 잘 됐으면 좋겠어. 알겠어 오빠. 내가 일단 언젠지 모르겠다. 10년 뒤라도 잘 되면은 꼭 연락할게. 오빠 솔직히 나한테 준 번호 찐잼 번호야? 아니잖아. 찐 뭐? 찐 번호야? 찐 번호냐? 아 그거? 그거 내 아니, 번호야. 내 진짜 번호야. 진짜 번호? 그래. 그래도 오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제가 언제 이렇게 코트님 방송에 나와보겠습니까? 이건 솔직히 운이 아, 좋았지. 선진네. 코트님이 뭐냐. 아 나 갑자기 선별라. 아까 뭐라 했어? 너 되게 마지막이라며. 나 되게 귀엽다. 아이스크림. 아 솔직히 하경이가 방송 끼리 나왔잖아. 나 노력했다. 나 재밌어 오빠. 아 진짜 나 억울해. 왜 나 속상해 진짜. 아니 뭘 네가 재밌어. 너 재미 1도 없어 빙신아. 나 재미 없다고? 그래. 아 그렇긴 한데. 어. 아니 네가 뭔 재미가 있냐. 그치만 귀여워. 아 그냥 단지 노잼인데 방송 존나 못하는데 아 조금 귀여운 맛 있네 이런 느낌? 귀여워. 귀엽지. 아. 코티야 너보다 재밌다 나왔다. 누구야 내가 킥규 줄게. 쪽지 보내. 나 왈바 아니구요. 그래도 오랜만에 보는 여자 실루엣이라서 시청자들이 되게 좋아하긴 한다. 아, 그럼 뭐야 오빠 솔직히 말해서 제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오빠한테 죄송한 게 그 여자 오랜만에 만난 여자가 나가서 좀 이상하긴 하나. 아니야 왜 그럴 거 없는 나가서 내가 조금 더 쭉쭉빵빵하고 조금 더 이쁜 여자 만났어야 됐는데. 엄마, 너 이미 쭉쭉빵빵이야. 아 그건 맞지. 나도 있을 만큼 있어. 살빨이잖아. 살빨이 아니라 살쪄서 살빨이잖아. 오빠 이스크 표정 굳는 거 봐. 살빨 아니야. 아, 너 살빨이야. 수술했어. 어? 아, 저 미드 수술했어요. 왜? 나 완전 솔직해. 살빨 아니야. 나 수술했어. 나 있을 만큼 있어. 나 뒤에서 이나와. 안 되겠다, 형아. 내가 진짜 너
갑자기? 너가 24살에 수술했다는 얘기 들으니까 내 기분이 안 좋다. 안 되겠어. 나는 미안해. 나 진짜 엄청 솔직한 방송하기 때문에 말하는 거고 그 전에 있는 사실도 아니고. 언제 했어? 작년. 23살 때? 이거 완전 비싼 고형물 못티바. 세상에 제일 비싼 방송만. 아니 비싼 거 넣었어. 나 없는 돈 있는 돈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저한테 없다고 얘기한 사람들 다 꺼지세요. 있을 수밖에 없어. 넣었는데 어떻게 없냐. 됐어 오빠 얼마 왔더라. 이거 꿀조 아니야. 됐어 얼마 왔더라. 이거 꿀조. 저 되게 솔직하기 때문에 네. 음수예요 음수. 찐 아니야. 찐 아니고 음수야 음수. 안정아 조카님한테 말하고 먹어라. 먹으라고? 갑자기? 여기 있는데? 진짜 맛있다. 맛있다고? 아 조금 더 익혀야 돼. 뚜껑이 안 열렸잖아 오빠. 잠깐만 얘네들은 아까부터 익지 않은 거 개소라. 조심해.